Okay, Maria. My name is Kim Ria. I say Kim, you say Ria. Kim? Ria. Kim? Ria. Kim? Ria. Kim? 아 역시 진흙대야. 아이 뭘 좀 아는구나. 그럼 그럼 진흙대님은 뭐든 다 알고 있다고. 아, 야 수업하기 조금 남았는데 아 매점 갈까? 고아 가자! 가보자 가보자! 이호! 에 초코 빵빵 주세요. 그래 1,500원이란다. 아 여기요. 2,000원 받았습니다. 500원 거슬러 드리고요. 맛있게 먹으렴. 잘 먹겠습니다. 냠냠. 역시 남자는 초코 빵빵이야. 냠냠. 아 늑대야 너는 뭐 먹으려고? 나도 초코 빵 빵 먹고 싶은데 부자 돈이 뭐야 너 돈 없어? 아이 거지래 아 거지래 지금이 무슨 감정고무신 시대인 줄 아네? 요즘 매점 빵 1,500원이야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몇 개지? 늑대 한번 같이 세볼까? 오자자 하나 하나 둘, 넷, 다섯! 그걸로는 절대 돈으로 먹지 못해! 얘 좀 봐! 500원으로 빵을 먹겠대! 저게 진짜 이끼놈! 돈이 없는 게 죄가 아니야! 그런 걸로 놀리는 거 아니야! 부모님이 용돈을 까먹고 못 챙겨주신 걸 수도 있잖아! 늑대야, 미안. 내가 좀 심했지? 여라, 얘 좀 봐라. 불쌍한 척을 하니까 사과들 하네. 절대 사과할 놈이 아닌데. 어라, 혹시 이거? 아니야, 리아야. 사실 그저께 엄마가 돌아가셔서 용돈이 없었어. 이제 그만 가자. 부업 시작하겠다. 늑대야! 나 그런 줄도 모르고! 뭐 알았던 것도 아니고 괜찮아. 늑대야, 저 미안해! 예! 넌 지금 부모님도 없는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? 아유, 쟨 그런 건 몰랐죠. 친구인데 어떻게 몰랐어? 그러게요. 넌 내가 근무하는 동안 매점 출입 금지야! 안 돼! 그래, 생각보다 잘 먹히네. 이거 잘만 하면 역시 빵은 초코 빵빵이야. 늑대야 입맛이 좀 맞니? 남아메리카에서 공수해온 카카오로 만든 초코 빵빵이야. 근데 목이 좀 텁텁하네. 늑대야 목마르다고? 내가 당장 우유를 사올게. 리아야 난 딸기 우유를. 이미 나갔네. 이거 생각보다 엄청 잘 먹히잖아.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. 야 진흙대. 초코빵빵 엄청 많네? 다 어디서 난 거야? 리아가 사줬어. 리아가 왜? 그런 일이 좀 있어서. 그래? 맞다. 진흙대 너 1교시 수학인데 숙제는 했냐? 맞다. 수학생 엄청 무서운데 너 이제 죽었다. 진짜 큰일이네.
수학쌤이 숙제 안 넣으면 엉덩이 빠따로 100대 때린다고 했는데 아 어쩌지? 아 맞다! 굿 아이디어! 그 방법이 있었지! 뭐야? 너 갑자기 왜 울어? 사실 내가 수학 숙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저께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느라 숙제를 못했어. 하지만 어쩌겠어. 숙제를 미루다가 못한 건 내 잘못이니까 난 벌을 받아야 마땅해.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이야. 등나 여기 내 숙제 너한테 줄게. 여기 공책에 내 이름을 지우고 진흙 때 네 이름으로 바꾸면 아무도 모를 거야. 하지만 차별아, 그건 네가 열심히 해서 한 숙제인데 괜찮을까? 그럼 그런 슬픈 일이 있을 줄이야. 혹시라도 필요한 일이 있거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줘. 어, 알았어. 늑대야 화이팅! 고마워 차별아. 역시 이 방법은 신이야. 그저 가시라고. 좋아, 수학 숙제는 해결이고 다음 시간은 체육 시간이었지 아마. 오늘 아주 잘 풀리는구만. 내가 1등할 거야 내가. 뭐래 이 느림보가. 달려라. 옷 다 베렸네. 야 늑대야, 옷 좀 빨아서 다녀. 그지냐 그지. 부모님한테 옷 좀 세탁해달라고 하든가. 어? 야, 아이 그런 말 하면 오케이. 아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? 그래, 말 잘했다. 네가 뭔데 늑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? 아이, 사람도 아니. 아 왜? 아, 네가 사람이야 사람. 아, 진짜 강아지야. 이건 기회야. 내가 한층 더 불쌍해 보일 수 있는 기회. 아니야 애들아, 댕댕이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. 늑대야. 사실 그저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빨래를 하기가 쉽지가 않네.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. 늑대야 정말 미안해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안 되겠다. 화재 여비로 내가 가지고 있던 옷 다 줄게. 이거 다 명품이야. 원하는 걸로 입어. 정말 미안해. 댕댕아 정말 고마워. 이거 다 팔면 도대체 얼마야 게이득? 배가 좀 고프네. 엄마가 아침밥을 안 해줘서 그런가? 늑대야 그럴 줄 알고 네가 좋아하는 초코빵빵이야. 많이 먹어. 그래 그래. 내가 성의를 봐서 특별히 먹어주도록 할게. 아 근데 아빠가 없으니까 용돈이 좀 부족하네. 걱정 마 늑대야. 여기 돈이야. 고마워 댕댕아. 이 정도 돈이면 평생 쓰고도 남겠는걸. 자변아, 내가 장례식에 다녀와서 아 이게 어깨가 조금 뻐근하네.
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몸이 참 편했을 텐데 아쉬워, 그치? 걱정 마, 객들아. 내가 어깨 마사지 해줄게. 그래, 이 방법이라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어. 좋아, 좋아. 그래, 얘들아,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. 나 이제 집에 가볼 테니까 너희들도 조심히 들어가. 늑대야, 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? 어? 그러니까 말이야, 분명 늑대는 고기라고는 참 치킨 말고는 못 먹을 거야. 얘들아,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펴주자. 늑대야, 우리가 내일 주말이니까 너네 집으로 찾아갈게. 아니야, 안 해도 돼. 괜찮아. 아니야,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.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 챙겨갈게. 아이, 그 늑대야, 그래. 그러면 내일 보자. 내일 보자. 괜찮은데? 어떡하지? 내일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다 들통날 텐데. 우리 늑대,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니? 네. 우리 아들 무슨 고민 있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늑대야, 내일 엄마 아빠 부부 모임 있는 거 알지? 아이, 정말요? 나이스, 내일 친구들이 와도 완벽하게 쏠 수 있겠어. 온다. 슬슬 애들이 왔겠지? 지금쯤인가? 늑대야! 늑대야! 혼자라 밥 챙겨 먹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여기 있냐, 내가 아니야. 난 특수 도와주려고 왔어. 난 널 웃겨주려고 왔어. 아니야, 얘들아. 괜찮아. 난 정말 괜찮으니까 이만 돌아가도 괜찮아. 이 무리 늑대, 말을 저런 거 보니 많이 힘들었구나. 정말 늑대야,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줄게. 얘들아, 난 정말 괜찮은. 얘들아, 우리 부모님 처음 뵙지? 인사드려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안녕하세요. 늑대는 착한 친구예요. 늑대는 저희가 지켜줄게요. 개꿀. 응? 늑대 친구들이니? 그럼, 여보. 딱 보아하니 늑대 친구들이네. 엄마, 아빠, 왜 우셨어요? 엄마가 휴대폰을 놓고 왔지 뭐니. 뭐라? 늑대야, 너의 부모님? 부모님은 분명 돌아가셨다고. 사실은 그나저나 이건 뭐야? 우리 사진 아니야? 주늑대, 이게 뭐 하는 짓이니? 그러니까 이게 일단 들어가 있어. 엄마, 그러니까 들어가. 네. 부모님, 아버님, 놀라지 마세요. 주늑대가 학교에서 부모님이 없다고 하고 다녀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도와줬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이용한 거라고요. 야, 내가 지금까지 준 거 다 돌려줘. 젠장. 얘들아, 사실 새 엄마 새 아빠야. 늑대야,
우리가 앞에 있는데도 새 엄마, 새 아빠? 이 녀석이, 넌 진짜 안 되겠다. 내 안 맞은 지 오래됐지. 너는 오늘 회전이 빽대요. 진짜 늑대는 불효자야, 불효자. 거짓말 차도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? 그러게. 엄마 아빠 잘못했어. 잘못했어.